오늘 강정호 선수는 땅볼 그리고 병살타로 물러난 바가 있습니다. 자, 잡아 당기타고는 자 좌중간 쪽 좌중간 쪽 탐자 넘어갔습니다. 강정호의 투런 홈런 4-3 한 점 차까지 추격하는 넥센 히어로스입니다. 넥센의 장타, 넥센의 홈런포가 오늘 터지고 있습니다. 강정호의 시즌 세 번째 홈런이었습니다. 넥센의 중심 타선이 이래서 무섭습니다. 자, 투아웃 이후에 뭔가 흐름을 롯데가 확실하게 가져갈 만한 그러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승열의 홈런이 터지고 강정호의 홈런이 터지거든요. 4-3 이승구는 이제 예측하기 어려워졌어요. 느린 커브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. 저 변화구를 강정호 선수가 노리고 들어갔어요. 이건 뭐 큰 홈런이 나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롯데로서는 특히 고원준 참 위기를 벗어나나 싶었는데 4회에도 그렇고 6회에도 그렇고 그걸 딱 끝맺지를 못하는군요. 네, 투아웃 이후에 지금 홈런 두 방을 맞았는데 자, 어쨌든 상대적으로 참 넥센의 홈런포 대단합니다. 중심이셨네요.